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섭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독과점을 형성했던 수입품에 대해 이른바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병행 수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은 총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균등한 AS를 제공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즉 허가받은 수입업자 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적 특권을 내어준 것이죠. 결국 공급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없어서 소비자들은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나라 간의 FTA가 활발히 체결되면서 관세가 낮아지므로 수입품 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지만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판매 가격이 높았습니다. 실제 수입 가격과 소비 판매 가격이 2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났고 외국보다는 무려 20%에서 40% 정도 비쌌습니다. 이에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기치로 병행 수입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병행 수입은 수입품의 명성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독점 권한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입업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들여온 상품도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 상품을 많게는 절반 가까이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병행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군수업체가 들여온 물건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정품인지 또 양질의 AS를 받을 수 있냐는 건데 정부가 이에 대해 진품 여부를 보장하는 QR코드를 부착한다고 했고 사후관리는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병행수입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섭이었습니다.